안녕하세요. 이거됨의 스티븐입니다. 2025년 6월에 GW3D 2026이 출시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보다는 기존 기능을 강화하거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 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3D CAD와 2D CAD의 작업 효율을 높여줄 혁신적인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침 GW3D 2026 출시를 기념하여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프로모션 종료 이후 예정대로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니 마지막 할인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쇼핑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GW3D 2026 CAD 부분에는 어떤 기능들이 개선되고 추가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능은 압축 파일 열기입니다. 다른 팀 또는 다른 업체에 어셈블리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해당 파일들을 압축 상태로 많이들 공유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필수적으로 압축을 풀어야만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압축을 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의 열기 기능을 통해 압축 파일 내의 특정 파트 또는 어셈블리 파일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건데요. 아쉽게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불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겠네요. 두 번째는 나사산 생성입니다. 대형 어셈블리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소형 어셈블리 또는 특정 조건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사산을 실제 형상에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GW3D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사산을 직접 스케치로 그려서 작업해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규격 스펙이라면 단순 선택만으로 원하는 나사산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3D CAD엔 이미 있던 기능인데 이제라도 추가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 편의성 개선입니다. 어셈블리 작업을 하다보면 컴포넌트를 구속할 때마다 공통 구속 기능을 불러와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공통 구속 기능을 불러올 필요 없이 조립해야 하는 부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삽입할 수 있는 구속 유형이 딱 나타납니다. 사실 3D CAD를 오래 사용했거나 단축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겐 크게 와닿는 기능은 아니겠지만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모이고 모여 작업 효율을 올려주는 것 아닐까요? 네 번째는 배치 단순화입니다. 모델링을 수정할 때 필렛 또는 챔퍼, 홀 등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단순화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기존엔 단순화해야 하는 부분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지만 새로 생긴 배치 단순화 기능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아래 필렛 또는 특정 C의 챔퍼, 특정 파이의 홀을 골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선택해야 하는 범위를 입력하고 작업창에서 선택해야 하는 영역을 드래그로 선택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GW3D 2026의 핵심 신기능 3D 2D 연동입니다. 요즘은 2D 도면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3D CAD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2D CAD의 친숙함과 도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3D CAD에서 레이아웃만 내린 뒤 2D CAD에서 추가 작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바로 이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3D CAD에서는 3D 모델링과 도면 파일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도면 파일도 변경되는데요. 하지만 레이아웃만 내린 뒤 2D CAD에서 치수와 주석 등 추가 작업을 할 경우 3D 모델링에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레이아웃을 내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GW3D 2026 버전부터는 DWG 파일과도 연동시킬 수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수정 사항이 발생해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는데요. 지금까지 GW3D 2026 CAD의 대표적인 신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전체 신기능을 확인하려면 CAD 부분만 A4용지 200여 장 정도 분량이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만 추려서 소개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어 버전밖에 없긴 하지만 해당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을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 GW3D 2026 버전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1:1 문의, 카카오톡 댓글 등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